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왕입니다. 오늘은 무릎 뒤 오금 쪽에 낭종이 생긴 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그 질문의 내용은 어머님께서 무릎 뒤쪽에 오금 쪽에 물주머니 같은 것들이 생겨서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셨는데 재발한 경우라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금 뒤쪽에 생기는 물주머니, 무릎 슬화 낭종에 대해서 세계적인 MRI를 통해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 뒤쪽에 생긴 물주머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물 뒤쪽에 부족하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물주머니가 생겨 있습니다. 이 물주머니가 생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악성 종양이나 종괴가 아니라 관절액이 밀려 나오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오른쪽 옆에 그림을 보면은 까만색으로 보이는 힘줄 두 개 사이로 관절액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무릎 뒤쪽에 생기는 물주머니 형태의 낭종은 실질적으로 종양이나 폭이라기보다는 관절액이 흘러나와서 형성된 물주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거 옆면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 단면으로 잘라봤을 때는 힘줄 두 개 사이로 물주머니가 이어져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도 힘줄 두 개 사이로 물주머니가 이렇게 흘러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슬화 낭종, 베이커시스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슬화 낭종에 대한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감이 있으면 치료를 한다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주머니가 계속 커지면은 물주머니 자체를 주사기로 뽑아서 불편감을 없애는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래도 계속 물주머니가 물이 잘 뽑혀 나오지 않는다거나 물주머니가 계속 커져서 보행의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불편감을 일으키게 되면 그때 내시경적으로 물주머니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시경적으로 물주머니를 제거하는 치료는 물주머니 자체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물주머니로 이어지는 그림상에 설명드렸던 저 입구를 넓히고 물주머니를 이루고 있는 막을 제거해서 재발을 줄이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머님께서 불편하시다면 물주머니를 일단 보는 치료를 먼저 한 번 정도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물주머니 자체를 다시 제거하는 치료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